선물이라는 작품을 작업 중에 있는 한병아 멘토님의 멘티 김수민입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 그림책 지원 사업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작품에만 오랫동안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던 게 굉장히 저한테 행복했던 경험이어서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선물은 다람쥐와 청설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람쥐가 청설모와 친해지고 싶어서 선물을 건네게 되는데 이 마음이 표현된 선물의 형태가 청설모와 다람쥐가 서로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다람쥐는 활발한 성격이고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마음의 크기가 곧 선물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청설모는 크기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담은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둘이 서로 닮았지만 다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소소하지만 다정한 이야기여서 부드러운 선으로 이루어진 캐릭터가 그 이야기의 성격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다람쥐는 약간 가로로 눌려진 원이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청설모는 세로로 긴 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람쥐는 선물의 크기가 곧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설모가 반응이 올 때까지 자신의 마음이 닿을 때까지 점점 더 큰 선물을 선물하게 되고요. 청설모는 그에 비해 자신을 닮았지만 좀 느리지만 진심을 담은 작고 시간이 많이 들어간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매일매일이 약간 도전인데요. 특히나 그림책은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데 애니메이션은 카메라가 움직이고 사실 캐릭터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만드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과제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둘의 관계를 통해서 다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였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채로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구나를 많이 깨닫고 있는데요. 은토님께서 로드맵을 만들어 주셔서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감독 한병아입니다. 저는 올해로 한 5회차 그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 창인제 이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제가 배우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들이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또 저도 열심히 가르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많은 시너지들이 있으면서 서로 배워가는 이 과정이 매번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 멘티는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늘 멘티들에게 잊지 않고 하는 말, 성실을 이기는 재능은 없다. 김수민 멘티는 그 부분에서 가장 빛나는 재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림 재능이나 이야기 재능이 없냐? 그거 아니에요. 또 되게 그 사람에 어울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한편으로는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되게 소중한 것들이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소중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되게 저돌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그 뚝심이 보기에는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허투루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멘티입니다. 무사히 잘 끝낼 수 있게 부지런히 작업해 보겠습니다.